네, 오늘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. 서울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찍 나가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일찍 집에서 나와서 서울로 이동합니다. 지금 시간이 7시입니다 7시 10분 차 탈 거고요. 9시부터 11시까지는 상담이 진행되고, 11시부터는 12시까지는 이제 오후에 세미나 하실 분들하고 식사 같이 하고요. 12시부터 3시까지 세미나 진행이 됩니다. 오늘 수시로 계속 촬영하면서 하루 또 브이로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년마다 한 번씩 출제 기준이 변하는데 내년이 변하는 연도예요. 지금 이제 빈출순으로 막 돼 있어가지고 네. 비전공자들이 보면 뭔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그거 이제 출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. 갈 길이 먼 것 같아요. 예. 어떡하지? 네,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또 해야 될 큰 일이 끝났습니다. 날씨가 참 좋네요. 예. 1년에 며칠 없는 날이고, 네. 미세먼지도 없이 참 깨끗하고 맑은 날입니다. 이런 날 일을 해야 되다니. 이런 날 놀기만 할 수 있어서 참 좋겠는데, 그죠? 네. 어쨌든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. 즐거운 토요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.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. 저도 이제 주말 시작입니다, 진짜로. 네.